저기가 영종도 구급배터 개인 한 명이요. 이게 오토바이 가져가도 한 명이 포함이 되는 거는 아니죠? 아, 포함되네. 오토바이 타고 가서, 오토바이 타고 가세요? 아니요,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. 아, 오토바이 가격만 받아요. 사람은 안 받고. 아, 그래요? 근데 뒤에 타고 가시면은 한 사람 더 추가로 받는 거죠. 영종도 지도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배를 타는 거는 여기고, 여기서 배를 타면은 여기 구급배터로 간다. 여기에 살짝의 아주 작은 번화가와 식당들이 있다. 뭐 여기는 또 아파트 단지다. 여기도 공항 신도시 운서역 근처고, 그다음에 여기는 인천공항, 그다음에 카페가 죽이는 게 진짜 많은 데가 여기, 맛집도 여기. 자, 아무튼 티켓을 저기서 사면은 바로 옆으로 가면 여기 대합실이 있어요. 근데 확실히 평일 낮이라 한산하고 좋네요. 오늘은 미세먼지도 없고 그래서 아, 기분도 좋아요. 저 배를 타고 가는 거. 저게 지금 영종도에서 오는 거. 영종도에서는 매 30분마다 배가 출발을 하더라고요. 여기에서는 매 정시마다 저녁 6시까지. 저 배는 참고로 유람선은 아니고 영종도하고 월미도만 왔다 갔다 하는 거. 유람선은 또 따로 있나 봐요. 여기 보면은 옆에 여기 월미도 유람선이라고 써 있죠. 뉴 코스모스 유람선. 이거는 이제 배 타고 그냥 노는 거지. 뭐 어디 목적지를 가는 게 아니라. 갑니다. 오거든요. 감사합니다. 와,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서 이렇게 배를 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. 아, 이렇게 타고 3,500원이야. 저기 월미 바다열차도 지나가고요. 아, 또 여기서 보니까 신기하네. 어, 배는 엄청 크다. 아, 이런 배 예전에 태국에서 그 섬에 들어갈 때 이런 배들 많이 탔었는데.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들은 여기 1층에 있고 사람들은 여기 옆에 2층으로 올라가나 봐요. 여객 정원 233명. 아, 배를 타고 월미도 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생겼어요. 야, 월미도에도 호텔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저기 뭐 호텔 블루, 또 저기는 뭐 베니키아 프리미어. 와, 저 앞쪽에 인천대교도 보이고. 아, 전 개인적으로 배 타는 걸 진짜 너무 좋아해요. 너무 여행 온 느낌이야. 자,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. 벽 쪽으로 붙어있는 의자들. 이렇게 배는 좀 오래돼 보이기는 하네. TV 있고요. 저기 구명조끼.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보면은 여기는 또 살짝 바뀐데 보면은 음료수 1,000원에 판대요. 물 음료 있고, 그 다음에 새우깡 두 봉에 3,000원이라고 써있네요. 여기 밖에 한번 볼까? 우와. 위에서 새우깡 주나 보다. 배 이름은 세종이네요. 배에서 바라본 월미도예요. 와. 여기 아래 바이크 타고 오신 분도 있네요. 아, 저분 정말 재밌겠다. 3층 실내. 와, 배가 움직이는지도 몰랐어요. 근데 출발이야. 아, 월미도에서 배는 처음 타봅니다. 한 1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? 10분에서 15분? 우와. 와, 갈매기 진짜 너무 가까이서 보네, 많이. 아무튼 영종도에 도착하는 데가 저기에요, 저기. 다른 큰 빌딩들 몇 개 있죠. 대부분이 다 호텔인데, 그 다음에 여기 옆쪽으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영종도 하늘도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단지하고 상가들. 와. 아, 아무튼 너무 재밌다. 제발 내 위로 똥만 싸지 말아요. 아, 월미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. 아, 또 이렇게 월미도 보는 것도 너무 재밌네. 와, 인천대교는 진짜 길구나. 출발한 지 한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. 하긴 뭐 워낙 거리가 가까우니까. 아, 벌써 도착한 것 같네요. 배가 3,500원이라 이게 좀 조금 비싼 거 아닌가 했는데, 따져보면은 저쪽에 있는 영종대교나 아니면 저쪽에 있는 인천대교를 이용해서 넘어오면은 톨비가 있잖아요. 5,6천원 하죠. 이제 여기는 또 차에 운전자만 포함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따로 배싹을 내야 되니까 3,500원씩. 사람이 많으면 또 이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, 이게 또 거리는 또 가깝고
자동차 기름은 안 쓰니까 모르겠네요. 얘기하는 도중에 다 왔네요. 막 왼쪽에서 첫 번째, 두 번째도 호텔, 저 오른쪽에 제일 높은 것도 호텔, 중간은 아마 상가? 그리고 저 중간 건물들에는 층 쪽에는 되게 전망이 좋은 카페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기도 나중에 시간되면 한번 가보려고요. 그리고 저 모래사장도 보이는 거 보니까는 살짝 해안가도 좀 있는 것 같아요, 비치가. 그리고 위에 정자도 보이는데 저기는 무슨 공원 같고요. 와, 진짜 월미도가 보이지도 않네요. 저 앞에 있는 산이 월미도인데 지금 저기서 출발해서 대략 여기가 도착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아, 좋다. 이렇게 바람 쐬러. 이 서해가 참 미세먼지만 없으면 정말 너무 좋은데 여기 미세먼지 많은 날은 진짜 너무 뿌옇더라고. 바람도 많이 불고. 와, 요 앞에 있는 섬은 그냥 멀리서 바람만 보기만 했는데 보니까 뭐 집 같은 것도 몇 개 보이기는 하네. 드디어 거의 나온 것 같아요. 저 왼쪽편으로 가장 바닷가 쪽에 있는 저 파란색 건물 10층짜리 저기에 카페가 좀 괜찮은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. 아, 저긴 다 통창이네. 저기서 뭐 바다 바라보면 정말 너무 예쁘겠네요. 그리고 또 창문 색깔도 파란색이라 이 서해 바다의 단점인 파란 바다가 아니라는 거를 저 통창이 커버를 해줄 것 같아요. 저기 유명한 칼국수집 97도씨도 여기 있거든. 요거. 그 다음에 전복죽으로 유명한 연하리 가는 길이라고 여기 여기. 새우깡 두 봉에 3,000원. 네, 사지 마세요. 본인에겐 추억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갈매기 똥을 선물할 수 있어요. 진짜 저 두 번 맞았어요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영종도 도착했습니다. 영종도 도착했습니다. 도착하자마자 요런 갯벌이 또 보여요. 역시 여행은 평일 너무 한적해요 진짜. 어, 근데 아래 경사는 진짜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15분 동안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여행 느낌 최고. 여기 배터 이름이 구우배터예요. 여기 앞쪽에 보이는 이 큰 건물, 여기는 어시장이 보이고 저 위층 한 6층에는 무슨 정일품 쌈밥이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작은 건물 요거 있죠, 여기에 카페가 다 몰려 있어요. 바다앞 농장, 카페 온화, 바다앞 테이블, 바다앞 테라스. 바다앞 써 있는 거 보니까는 사장님이 다 같은 분인 것 같아. 간판도 다 비슷하고요. 저 옥상에는 지금 파라솔이 몇 개 쫙 쳐져 있는데 사람이 바닷가 쪽으로는 꽉 차 있어요.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나 보네. 그 다음에 저쪽에 화면 중앙에 있는 건물에도 식당이 보이고 카페도 몇 개 보이는데, 카페도 보면은 건물들이 몇 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호텔 같고요. 호텔이라고 써있네. 영종도에서 바라본 인천 월미도 보이죠? 구우배터. 여기 아래로 보시면은 저기에 배가 기다리고 있죠. 영종도에서는 정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. 5시 반, 6시 반, 7시 반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마지막 배는 6시 반으로 알고 있어요. 오후 바로 나오자마자 관광 어시장. 일반 어시장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. 안에 가격이 싹 다 써져 있긴 한데 저는 혼자 왔기 때문에 별 관심은 없고. 와, 여기 건물 예쁘게 지어놨네. 야, 건물 전체를 다 카페로 쓰네요. 아, 여기가 어시장이구나. 이렇게 생겼네. 아마 여기서 사서 위층으로 식당에 가서 또 자리값을 내고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.